자, 안녕하세요. 오메입니다. 오늘도 Torment Tide of Numenera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쉔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누구를 빼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잭을 했어야 됐을까요? 타입, 그러니까, 나노가 아니라. 근데 보다시피 굉장히 그걸 많이 써요, 지성을. 그게 문제야. Yes. 굉장히 지성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지 스타일이 무시 알다시피 굉장히 이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설득, 속임수, 마이너스 지성. 아, 근데 좀 그렇다, 그죠? 설득, 속임수, 타이버는 탐험, 지식, 대화, 기술. 이거 어떻게 써? Need me? 야, 이렇게? 와, 이거를 잠자기 전까지, 다음 수면 때까지 활성화를. 다,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이게 그거 되는 거죠. 초기화 되는 거죠. 뭐든 이걸 할수 있어. 와, 그렇구나. 아, 이거 이렇게 누르면 되네요. 미안합니다. 처음 알아서. 근데 딱히 이걸 찍고 싶지는 않은데. 좀 거시기 해. 내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능력을 그렇게까지 쓴다는 게좀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누구 하나 빼기는 애매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리는 다음에 하고요. 어처구니가 없네. 이래야 뭐뭐잠 잠자도 된다며. 속상하네. 공짜로 잘수 있을 줄 알았더니. 벤드라 오신도 내 자기 상실은 뭐야? 못 가겠네. 바로 뭔가 해야겠다. 그치? 황폐해진 구조물은 싸구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소리 한번 체크할게요. 아, 모르겠다. 그냥 한번 처치. 황폐해진 구조물은 싸구려 하숙집으로 바뀐 상태다. 안에는 어두운 조명이 드는 방 안에 냄새나는 매트리스에 사람들이 들어 누워 있다. 나도 좀 가서 들어 누워야 되는데. 영이야, 뭐 할래 하고 할 수가 없어. 자, 안녕. 너가 그 사람이구나, 그 인공병사. 이 인공병사는 다른 개체들과는 달랐다. 인공병사라면 지를 법한 커다란 미소는 흔적도 없었고, 괴상하게 생긴 눈물 맺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병사는 당신 너머를 보며 새까맣게 탄 작은 물체를 끝없이 만지작만지작 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신은 핀진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누굴 찾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인공병사가 느끼는 수치심이 어찌나 센지 당신마저 느낄 정도였다. 저 손에 쥐고 있는 건 뭡니까? 저는 병사는 말을 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지 인상을 찡그렸다. 그가 검댕으로 뒤덮인 피투성이 손가락에 하나씩 폈다. 손바닥 위에는 서투른 솜씨로 만든 나무새가 놓여 있었다. 분홍색과 담청색으로 색을 칠했으며, 모서리 부분은 새까맣게 탄 채였다. 그 새가 당신의 수치심을 상징한다고요? 상징이요? 아닙니다. 이건 제 수치심입니다.
손을 쥐고 있어. 그가 마른 침을 삼켰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공병사가 정말 이상하네요. 당신이 왜 자기를 미행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맨들어 오신 듯이요. 당신이 왜 미행을 하는 건지, 핀진 씨가 알아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핀진 누군지 아시죠? 그래요. 인공병사의 절망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수강가의 표정은 마치 아이 같았다. 절박한 희망에 매달린 아이. 그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인공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새어났다. 그가 입을 열자 흘러내린 눈물이 입속으로 들어갔다. 기계가 1년을 뜯어내고 저를 만들었을 때 제 앞에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까 찾았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감쌌다. 선택지들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멀리 저를 위해서요. 길렌 저택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하인 그를 발견하고 인공병사들을 부르자 그는 쫓기는 와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인공병사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불길은 이웃 집에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갇혀서 비명을 질렀고요. 그가 까맣게 탄 새의 장난감 움켜쥐자 가볍게 하는 소리가 났다. 제발 전해주십시오. 저도 그 함께 사람들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고요. 왜냐 말입니다. 그분께 다른 인력을 주라고 말씀하십시오. 더 나은 인력 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어떤 인력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겁게 탐는 없는 인력이면 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세탈 때려 움켜진 소리 없는 인력. 어둠 속에서 울지 않는 인력이면 됩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인공병사는 자기가 눈물을 흘린지도 모르는 것 듯했다. 빛나는 죄와 함께 덤곡이 들려옵니다. 제 두 팔 가시도 친 밧줄로 묶여있고요. 항상 마지막 순간에 사과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죄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입술을 문질렀다. 죄입은 흙먼지 그리고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또 좀 확인해 볼게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몸이 서리시. 자, 핀진씨, 아저씨, 나쁜 짓을 저질렀구만요, 아저씨. 바라는 거라도 있어? 핀진은 물었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길렘 저택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군요. 뭐라고? 핀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목소리 나죠? 다른 사람한테 나불 댄 건 아니지? 그치? 좋아.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할게. 알지? 난 시티즌, 그러니까 시민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싹 좋은 놈은 아니었어. 물건을 훔쳤지. 돈을 벌려고.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어떤 자들이 길렘 저택을 터달라고 부탁해왔어. 핀진이 목을 비비며 인상을 찡그렸다.
원래는 의회를 받은 대로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난 시민이 되어버렸지. 1년을 희생해서 인공병사를 만들었더니, 응? 저런 녀석이 나왔고 말이야. 의뢰를 받은 대로 하다니? 아, 털어달라고. 그리고, 뭔가 변했어. 핀진이 얼굴을 찌푸렸다. 갑자기 온갖 위험 요소들이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 인공병사 순찰이 언제 얼마나 철저한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녀석들의 대장이, 어? 내가 예전에 감행했던 모험 중 하나를 어떻게 캐고 다니는지 같은 거 말이야. 그가 주머니에서 튀어나온 앞치마를 툭 건드렸다. 아, 그래서 일을 취소하고 고분의 빵집에서 일을 시작했어. 길렘자 태권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 정말이야. 아, 그래요? 안 했다고요? 아까 하려고 했는데 플랜을 짜던 중에 시티즌이 돼서 1년을 바쳤더니 이제 이렇게 인공병사가 나왔고 나는 이제 생각을 달리 한 거죠. 어차피 위험 부담이라든지 걱정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안 했다. 생각만 했다. 알겠어요. 근데 저 인공병사는 길렘저택 일을 수락했다면 일어났을 법한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1년의 인생을 더 주길 원하던데요? 아, 그렇구나. 핀진이 눈을 굴리며 말했다. 콩갈치는 거네, 어? 1년을 더 내놓지 않으면 네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까발리겠다, 이거지. 뭐, 나 잘못한 거 없어. 누굴 죽인 적도 없고, 그 자식한테 빚지는 것도 없다고. 그 내 수명은 공짜인 것처럼 마구잡이 퍼질 수는 없는 노릇이야, 어? 그래요? 근데 좀 불공평하진 않아요? 인공병사는 당신이 그런 생각 안 했으면은 겪지 않았을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금색 나 남색이네요. 지배적인 타이드가 바뀌었다고? 아씨 뭐지 이번에 끝나면 바로 볼게요. 나는 공평함이라는 게 존재하는 도시에 산 적이 없어요. 빈진이 고개를 저었다. 혹시 그런 걸 찾거든 나한테도 알려줘. 어? 빈진이 알는 소리를 냈다. 마음 같아서 정부역에 있는 인공병사들의 대장한테 녀석의 꿍꿍이 알리고 싶지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로구만. 응? 쪼교, 당신 인공병사가 날 미행하고 있어요. 범죄자로 보내던 시절의 과거에 홀려가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없고 말이야, 어? 1번 누르면 2번이 안 될 것 같아서 2번 한번, 아, 1번부터 해볼까요? 안 되면 로드해. 말해서 뭐 좋을 게 있을까요? 인공병사는 시민을 미행하면 안 돼. 질질 짜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지. 대장한테 알리면 문제는 확실히 해결되겠지만 내가 나쁘고 싶진 않아. 아씨 미안합니다. 잠깐만. 아니.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인공병사들의 대장은 정부 구역에 있어. 아, 안 내키는데요? 아, 역시. 핀진이 우울하며 말했다. 아, 뭐 그렇다고 널 욕할 순 없지만 뭔 일이야. 인공병사한테 1년 더 주세요. 당신도 마음 고쳐먹고 새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 했던 모험과는 별개로 시민으로서 말이죠. 인공병사도 새 기회, 새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65%밖에 안 돼요. 30%, 75%, 타이버, 제발. 아! 제시도.
녀석은 내 복제품일 뿐이야. 핀진이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난 녀석한테 빚진 거라고 쥐뿔도 없다고. 아니, 녀석이 나한테 신세해졌으면 좋지. 제시도. 60%. 나이스. 아니, 대체 뭐가? 핀진이 격분했다. 그간 악몽 좀 꾸는 게 뭐?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어? 그는 평정을 되찾고 팔짱을 꼈다. 아, 좋아, 좋아. 녀석이 다른 미래에서 뭘 봤는데? 내가 잡히기라도 했다던? 쫓기기라도 했다던? 당신이 화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얼마나 많이? 그가 손등으로 입을 비비며 말했다. 핀지는 당신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더니 한숨을 쉬었다. I'll remember that. 알겠다. 그가 말을 툭 내뱉었다. 아, 알겠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날려먹을 방법을 직접 찾아다닐 생각은 추호도 없어. 어? 그가 눈을 비볐다. 인공병사를 만드는 기계는 그 진실에 있어. 아주 열정적인 데다 네가 가서 학장들이랑 얘기를 해봐. 그 양반들이라면 뭐내 인생이나 또 뜯어내서 그 녀석한테 줄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핀진이 씩 웃었다. 하지만 익살이 담겨있지는 않았다. Good luck. 행운을 빌게. Yes, now. 인공병사장 우리 대화 좀 할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인공병사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광장 맞은편에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골랐다. 인공병사 씨, 얘기가 잘 됐어요. 핀진이 인생 1년을 더 준대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끄덕였다. 눈물이 당신과 인공병사 사이에 바닥에 떨어졌다. 해결하고 올게요. 저장하고, 자, 이제 요거, 아, 폰트가 자꾸 깨지는 거좀 어처구니가 없지. 이게 자기 뭐식이었거든요.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기 상실이다.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을 부여잡은 채 계속해서 고통에 찬 낮은 신음을 내뱉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고, 두 눈은 한참 우는 사람처럼 충혈되어 있었다. 처음 본 여자였지만 왜인지 손에 땀이 고이고 물려받은 가슴에서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게 느껴졌다. 수치심 차올랐어. 미안해요. 수치심이 차올라 목구멍을 뜨겁게 달궜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의 육체는 그녀를 기억하기 때문이었다. 이건 네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넌 나와 싸울 필요가 없어. 날좀 내버려둬. 조금 후에야 당신에게 하는 말이 아님을 깨달았다. 넌내 얼굴을 빼앗고 내 가족까지 훔쳤어. 이 얼굴이요? 거기다 내게 네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속삭이기까지 하면서 뭐가 모자라서 이래? 대체. 그러나 당신에게 눈을 돌려 말을 멈췄다.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도대체 닥칠 줄을 모른다고요. 큰 소리로 말해줘요. 이 여자보다 더 크게 말해 내가 당신에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 머릿속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고요? 네. 그녀는 적의 목덜미를 씹어먹을 기세로 힘주어 답했다. 이제 이 여자 얘기는 그만하죠. 자기 이야기에 집착해서 바로 달려나오거든요. 아주 징징대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줘요.
난 어떤 여자가 아니야. 너 자신이라고. 제발 날 들려보내줘. 죄송합니다만 그 말씀하신 머릿속의 여자는 여쭤볼게요. 아 싫어요. 이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가까워진다고요. 내 팔을 잡아당긴다니까. 그건 그만 좀 물어봐요. 제발요. 가까이 와줘. 넌 날 뒤에 부르고 싶잖아. 왜 나와 싸우는 건데. 좀 더 트라이하면은 합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선택지부터 하죠. 손에 그 반짝이는 물건은 뭡니까? 자기 상실은 순간 움찔했지만 묵묵히 순순히 손목에 매단 유리병을 보여줬다. 유리병 안쪽에서 무언가가 반짝이며 그녀의 손바닥에 빈 물결의 그림자를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물 안에서 깨어난 적이 있어요. 자기 상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검은 비늘 더머리 속에서 이걸 발견했죠. 흔들면 그림을 보여줘요. Look at this. 이것 봐요. 그녀는 유리병을 흔든 후 다른 쪽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흐릿한 그림자가 일어 손바닥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모방? 속임수? 딱히 속임수 했을 때 봐봐요. 이 가능성이 있어. 60%인데? 10%, 35%. 근데 60%라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왜 그 물건 집착을 하고 계시죠? 아, 내 것이란 느낌이 드니까요. 자기 상실은 불쑥 내뱉어놓고는 자기도 모르게 답해버렸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아, 어찌되었든 지금은 내 거잖아요. 아,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한데요? 내 거니까 내 거야.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다른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러세요. 다시 한번 여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녀는 순직에 신음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싸움은 단지 너를 힘들게 할 뿐이야. 그냥 맡겨.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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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요? 유리병은, 아, 일단 자고, 이거 한숨 자고 와야 되니까 패스할게요. 자, 여, 아이단 사버, 시타버? 안녕하세요? 체격 크고 근육이 다부진 이 남자는 일종의 무예를 연마하고 있었다. 그는 소매가 닳은 하얀색의 낡은 코트를 입고 붉은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움직임이 몸집에 비해서 아주 날렵했다. 그는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재빠르게 각각의 자세를 이어갔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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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셔! 허셔! 할배합니다. 굳거나 망치 같은 주먹은 보이지 않는 적들을 가격하고 있었다. 거센, 거친 발은 칼날처럼 공중에 내닫고 쳤다. 와우, 정말 빠르시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단이 말했다. 드레빌의 재능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손을 뻗었다. 팔꿈치로 가격하고 적의 목을 꺾은 뒤 어깨 너머로 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제스한툼 오레이! 그는 소리치며 적의 시체 주변을 돌아 다른 적의 심장에 삼각형 모양의 잽을 찔러 넣었다. 이 모든 기술을 쓰는데 4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웃으며 당신을 바라봤다. 제가 왜 기합을 지르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네. 미친놈처럼 보인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는 세 손가락으로 상대의 경정맥을 찌르기 전 말했다. 칸테드 찌르게! 호흡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내 힘과 의지도요. 이 기술을 쓰다 보면 예전에 얼마나 약했었는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지금은 강해졌다지만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굶주린 거지였습니다. 어쩌다 바위 조각이 적고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웠지요. 결국 저희 금속으로 된 구조물에 숨어서 먹었답니다. 그 숨겨둔 구애비 맛이다. 그는 적의 눈을 핥히며 말했다. 헉! 그 키키한 껍질들이 내 손가락 사이에서 부스러지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눈송이처럼 땅으로 휘날리더군요.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전부 촥촥촥 낚아챌 수 있었죠. 처음엔 기뻤지만 결국 울고 말았답니다. 깨끗한 음식이 기적처럼 여겨질 정도라니 대체 내가 얼마나 타락을 한 걸까.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공중으로 네 번의 공격을 가했다. 찝찝찝찝! 하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더 오래 있을수록 집중을 통해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었어요. 전 이 재능을 낭비하지 말기를 맹세했답니다. 찝찝! 더 강해지고 빨라지게 되자 이 능력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약탈자들에게 대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한방을 날리는 거죠. 다시는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스톱! 아, 뭐 시비를 더 그런 싸움 기술은 어디서 배우신 거세요? 가장 치명적인 생물들에게 도전해 그들의 필살기를 배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놈들같이 이빨이나 발톱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관건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세요? 내 뜻대로 주변 시간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훈련을 멈추는 법이 없지요. 내가 더 빠를지도? 당신 말고도 그렇게 생각한 자들이 있었지요. 그는 상대의 목을 꺾는 자세를 하며 무심코 말했다. 어떠덕! 그 자들은 결국 다 죽었습니다. 위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시체를 옆으로 치우며 말했다. 제가 당신의 도전을 받아들이기 전에 실력 검증을 좀 해야겠군요. 그의 주먹이 당신 향했다. 주크리스카스카!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뭐 대부분 허당들이긴 하다만 방심에 딱히는 개죽을 당할 수는 없으니. 인색 타이드? 아 맞다, 나 타이드 거 봐야 되는데. 맞고 공격해. 100%인데? 휙! 대분발! 어예! 소비한 거 다 해보. 아이단의 주먹을 피하고 코를 겨냥했다. 그가 머리를 숙이자 당신의 손은 이마 부분에 닿았다. 하... 과소평가했군요. 그의 눈이 이상하게 빛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시 대련할 준비가 되면 말씀해주세요. 왜 굳이 죽을 때까지 싸우시려고 하세요, 아저씨는? 난 상대의 가장 강력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싸웁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보통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 그런 기술을 쓰게 되지요. 알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메모라 이빨! 아, 금색이 추가됐네요. 파란색하고. 그래서 금색이 버무려졌어. 파란색하고. 금색은 동정심, 자비,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 타이드에 동조된 사람은 자신들이 신경 쓰는 자들의 필요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교자, 자선가, 복수자, 수호자 등이 이 타이드에 동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금색이 버무려져 있네요. 나머지는 은색인데? 내 성향인 건가? 이제 알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Who drew all over you? It looks like they didn't finish. Or their lines can't make up their mind. They're in good company then. You look like a poor man's treasure map. Treasure.
에레키스 이 새끼 말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엄청난 근육을 가진 인산에는 계속해서 주먹과 발을 허공에 가격했다. 멈출 생각은 없어 보였다. 돌아왔군요.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며 말했다. 다음 테스트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지하게 끄덕이며 말했다.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이번엔 봐주지 않겠습니다. 다베리스 어설트! 두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았다. 속도 좀 내볼까?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테스트구나, 아직까지. 기본 난이도가 더 줄었나봐. 성공!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 사이로 팔을 뻗어 밀었다. 한 손으로 그의 목 뒤쪽을 감싼 뒤 이마 쪽으로 오도록 힘껏 당겼다. 왓츠!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니 웃음을 지며 말했다. 준비가 된 모양이군요. 에? 제가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건가요? 통과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더 말해주지요.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는 뒤로 뺀 한 발에 무게를 지탱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습니까? 순간의 싸움이야. 순간의 싸움이야. 킥 하나만 제대로 들어가면 충분히 치는 정신. 아니요, 다음에요. 좋아요. 신중히 생각하세요. 전력을 다해 싸워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자, 결투해요. 시작하죠. 말했다시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항복이나 자비 따위는 없습니다. 그는 반쯤 웅크린 자세를 하더니 주먹을 들어 올렸다. 준비됐습니까? 예. 좋아요. 도전이 시작됐군요. 그는 포식자의 고요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따스한 바람이 바위에 부딪혔다. 그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뛰어올랐다. 그의 발이 당신의 머리에 스쳤다. 마치 우주가 호흡을 멈춘 듯 시간이 흔들렸다. 코시탄키! 최후 잔재의 주어 변하는 신의 망치 80% 70% 80%부터 해보자. 예스. 당신은 그의 빠른 발 아래에 파고들어 목 부분에 주먹을 날렸다. 그는 볼품없이 쓰러져 숨을 헐떡였다. 시간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 당신의 편이 되었다. 아이단의 초인적인 속도가 당신의 반사신경에 녹아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싸! 당신이 됐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경험치랑 속도 승승 좋아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재능을 빼앗다니요? 아, 절대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적들에게도 당신같이 자비심을 베풀었어야 했나 봅니다. 대신에 그들의 재능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지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치더니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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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색 타이드가 중간 정도 상승했어요. 아, 나도 자비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는 왠지 널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는군. 아,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결투를 할 셈이야. 아, 뭐 마음대로 하라고. 나한테 말해줄 필요 없어. 나중에 놀라고 싶거든. 그의 재능을 없애지 않는 건 정말 잘하는 일이네. 이 광활한 골은 그가 뛰어다니면 몸을 풀기에 최적의 장소지. 저장 한번 하고요. 얘도 파티원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럼? 아이단? 다시 결어?
아직이요. 그는 기침하며 얇은 웃음을 지었다. 지난번 한수 배운 뒤로 아주 회복 중입니다. 다음번은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파티원으로 맞을 수 없나 보네요. 이건 뭘까요? 계속 궁금했어. 세 개의 삼각형이 흠집이 있는 돌로 된 그릇 위로 한가로이 떠다녔다. 사고스의 시민들은 이 기념비를 멀리 했음이 분명해 보였다. 이거를 왜 멀리 해? 가장 큰 삼각형은 밝고 온화한 빛을 내고 있었다. 중간에 있는 좀 더 어두운 삼각형이 그 위에 맴돌았고 당신이 건드리자 싫다는 듯이 조금 물러났다. 세 번째는 작고 오숙강스럽게 생겼으며 검은색에 가까운 쪽빛을 띄었다. 나머지 두 개의 삼각형에서 떨어져 나온 듯했다. 당신은 망설였다. 이 물체들에서 특이한 감정 혹은 의도가 느껴졌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단 그릇부터 볼까? 돌은 금이가 있었지만 그 위에 떠다니는 고대의 물건들보다는 훨씬 새 것 같았다. 사고스의 시민들은 삼각형들을 더 러스키 보이게 하려고 이 그릇을 가져다 놓은 것 같았다. 즉 원래 있던 게 아니란 거죠. 자, 온화한 큰 삼각형은 뭐 만져볼까요? 만지작 만지작. 당신이 손을 뻗자 시간이 느려졌다. 당신의 손은 비치고 얼룩지은 먼지 조각들을 지나 큰 삼각형이 따스한 불빛을 향했다. 삼각형의 끝을 잡자 당신의 팔 위로 따스함이 전해졌다.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다.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 내가 하나 아니라. 당신은 심란한 마음으로 눈을 깜빡였다. 눈을 뜨기 전 아주 잠시 번개 나무가 갈라진 듯한 소리와 먼 곳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황급히 삼각형에서 손을 뗐다. 2번은 좀 싫어한다니까 3번부터 해볼까요? 그 작은 물체는 다른 것들보다 살짝 더 빨랐다. 당신이 그것을 보면 볼수록 공기 중에서 커져가는 존재감이 느껴졌다. 멀리서 쳐다보는 얼음같이 차가운 시선이. 공기가 당신을 짓누르듯 무겁게 느껴졌고 당신은 눈을 뜨려고 했었다. 쿵쾅거리는 심장소리 사이로 수천 개의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메아리가 울릴 만큼 큰 방의 꼭대기까지 이어진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소리 같았다. 2번은 뭐야? 이 삼각형을 바라보자 순간 어지러웠다. 당신은 오래 볼수록 머릿속에는 더 어지러운 느낌만 들 뿐이었다. 당신은 까치발로 서서 몸을 뻗었고 손가락으로 삼각형의 차가운 표면을 만질 수 있었다. 당신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끝없는 잔잔한 어둠 속에서 난 길이 어둠 속으로 난 길이 빛 한 줄기가 펼쳐졌다. 당신 뒤쪽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조이 트로프가 있었는데 거기엔 서로 연결된 당신 자신의 모습들이 보였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과거 모습이었다. 매 순간마다 각각의 선택이 당신에게서 쏟아져 나와 어둠 속으로 찾아들었다. 당신은 눈을 떴다. 다시 돌반지로 돌아왔고 여전히 삼각형을 만지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있었다. 응? 당신은 다시 눈을 깜빡였다. 응? 불빛과 주변을 둘러싼 어둠 그리고 당신의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는 계곡 안에서 수없이 많은 짐들이 목소리
수없이 많은 증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과거와 미래 동료들의 격양된 소리였다. 당신 아직 만나지 못한 적들에 관한 열띤 비난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에 세 명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는 따뜻했고 다른 하나는 차가웠으며 마지막은 건조할 만큼 중립적이었다. 그들은 편결을 내리고 있었지만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는 않았다. 판사라. 나? 내 과거. 판사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조용히 해! 분쇄 타이틀. 당신은 어둠을 꽉 쥔 채로, 주먹을 꽉 쥔 채로 어둠 속을 향해 고함쳤고, 군중들은 바로 조용해졌다. 판사들도 말이 없었다. 뒤에서 밀려오는 메아리 속에서 당신은 혼자라는 걸 깨달았다. 언제나 혼자였다. 당신은 계속 걸어갔다. 아, 말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조용히 해! 이러니까 다 조용히 해버렸네요. 아, 로드 할까? 네. 당신이 걸을 때마다 그 앞으로 길이 펼쳐졌고 뒤쪽에서는 당신의 과거가 실처럼 풀려나갔다. 길 위에 올라서 어디로 이어졌는지 볼까요? 우와, 파란색 타이틀. 당신은 길을 따라 걸었다. 무심코 오른쪽을 보니 당신 발밑에 길이 깜빡이며 새로운 방향을 기대한 듯했다. 분명 당신의 선택이 길의 경로를 규정 지은 것이다. 당신은 눈 떴다. 세 개의 삼각형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움직임 없이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환상은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들이 보석 목걸이처럼 당신 뒤쪽으로 구부러지며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리, 나와봐. 말이 나와봐봐. 미안한데 내가 편해야 돼서 미안. 자. 미안해요 나리. 잠깐만요. 미안해. 잘 쉬고 있던 거야. 아, 나비 내 다리 아프다. 삼각형 아래 놓인 돌반지에 새겨진 메시지가 보였다. 너 자신을 판단하라. 당신이 살아 바라보자. 글씨가 천천히 사라져갔다. 따스한 온기가 당신의 팔을 감쌌다. 당신을 괴롭혔던 질문에 집중하기가 힘이 들었다. 그것은 쉴 새 없이 회전하고 있었고 마치 당신의 생각을 뽑아낸 듯했다. 그것은 계속 회전했지만 이전에는 당신이 느꼈던 존재감이 사라졌다. 뭘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이쪽 구역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라스트입니다. 떼마스. 떼하, 떼떼, 떼하, 떼하, 떼하. 안녕하세요, 아줌마. 더욱 거칠게 중얼거리는 것을 보니, 마더 테마즈의 화를 돋운 듯 했다. 그녀는 목줄을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번엔 또 뭐냐? 잠깐만요. 저장 한번 하고요. 아줌마, 피코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어요. 그 애는 어떻게 된 게냐? 제가 그 문제 해결해 주었어요. 그랬구나. 마더 때마지는 흐릿한 눈빛이라고는 속이 빈 구슬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마다떼마지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녀석은 그 돈을 버느라 노예 사양아를 견뎌냈다고. 녀석과 그 여자애가 돈을 합창 끼 언더벨리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손을 맞잡고 같이 죽든가. 그러더니 고개를 철레설레 줬다. 물론 네가 판단하기에 옳은 일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단체에 속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물론 그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녀석은 골치 아픈 일이라면 이제 치긋치긋할 텐데 어쩌냐. 마더 때마지는 엉덩이 춤에 찬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자, 네 대망막을 가져가거라.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대망막 방패. 아, 방패를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여길 뜨거라. 이곳엔 더는 네가 할 일이 없어. 힘 용량을 인하 주느라고 15회피에다가 개좋은데요? 마더 테마즈는 싸구스절벽의 하늘에서 당신이 탄생하던 도중에 당신을 보호했던 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막으로 투명하고 얇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보호막을 만들어냈어요. 부디 몸 조심하거라. 와우, 감사합니다, 아줌마. 왜 벗겨진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자자. 네, 이 정도 하고 저장 한번 더 때려주고요. 아줌마, 아가, 뭐 더 필요한 게 있니? 아줌마, 물어보아라. 다음에. 좋아, 이제 그러면은 이 구역의 마지막입니다. 볼까요? 교회 그 어디였더라? 우리나라 개척교회 중 하나인데 미군이 이제 창 웨어하우스 창고를 쓰던 곳을 그 인수라 해야 되나? 기증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뭐야? 다섯 번째는 교회를 차렸대요. 교회가 20% 정도가 일반적이래요. 헌금에 이제 불우 이웃에게 사용하는 비율이. 뭐 교회 사업도 있으니까 물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20% 정도고 한 큰 교회 되면 한 30%까지 올라간다는데 그 교회가 50%를 그렇게 그 사업에 쓴다대? 그 사업 이런 거에? 교회 사업이 아니라 kind of dim beneath those golden sparks, aren't you? Sparks? What sparks? Theory confirmed.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은데? 이 공간은 한때 어떤 액체를 담았던 금속 탱크였던 것으로 보이고 탱크 안에서 기묘하게 경쾌한 노래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온다. 안에 음악가도 잡혀있나? 사람이 엄청 많네요. 다 이름이 있어. 좋댔다. 새로운 맵이랑 다를 바 없네. 다섯 번째는? 이거 빠빠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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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겠죠, 뭐, 테이블에. 아주 세련된 갑옷을 착용한 이 여자는 통로를 끊임없이 오가는 중이었다. 긴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렀고 건강해 보였으며 전신에서 활력이 느껴졌다. 에너지가 느껴졌다. 당신을 발견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인사했다. 다섯 번째 눈에 온 걸 환영해요. 그녀는 좀 더 부드럽게 속삭이며 가까이 다가왔다. 한창 재미난때 오셨네요. 몇몇 베테랑 전사들에게 연명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확실한 명분을 눈에 압축시키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제발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당신이라면 다를 수 있겠네요. 그래요? 당신 얘기를 좀 들려주실래요? 나를 설득해줘야 제가 누군가를 설득하겠죠?
전 크나리온이라고 해요. 영원한 전쟁에서 싸울 강하고 용감한 전사를 찾고 있어요. 적들의 진격에 반격하기 위함이죠. 영혼의 전쟁이요? 말 그대로예요. 그녀는 말했다. 그건 변하는 신과 자식 사이의 균열에서 생겨났고 수백 년간 지속되어 왔어요. 고대의 치명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해 같은 전장에서 맹인을 떨친 탓에 풍경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죠. 그곳에서는 창원들 사이에 벽이 얇아요. 매일같이 우리 세계로 공포가 엄습해온 겁니다. 그녀는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서 있었다. 더 끔찍한 건 최근 들어 분쟁이 더 확대되었다는 거죠. 전투원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혹은 양측이 국경지대에서 싸우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정착지는 완전히 혼돈으로 뒤엉켜버렸어요.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전투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아직 늦지 않았어요. 패기는 전사들이 함께하기만 하면 말이죠. 제가 바로 여기 온 이유지요. 그래서 당신에게 간청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싸움이었어. 그 안에서 많은 자들이 힘을 얻었지. 그러세요? 어느 편이신데요? 변하는 신이 편이에요. 그는 언제나 따거스 절벽의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그의 성과 장자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현재와는 다른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 유일한 이유는 아니랍니다. 변하는 신의 군대 여러 군대와 베르실레오 황무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전쟁이 그들의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전에 적들이 평원을 가로지러 올려했어요. 수백 년 전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 동료들을 속였어요. 모레이 기사단을 파괴하고 황무지에 있는 정착지에 반을 가져갔답니다. 다시 그런 짓을 하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적이 누군데요? 최초의 잔재 휘하의 군대예요. 사고스 절벽의 사람들과 친해진 적이 없죠.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다. 최초의 잔재가 죽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녀의 군대는 여전히 자신의 아버지와 후원받은 도시에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돕는다면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광 같은 거 말고. 물론이죠. 저는 부자가 아니지만 이 도시에는 부유한 현묵가들이 있어요. 더 많은 빼떼랑을 모집할수록 더 많이 벌 거예요. 베테랑이 몇 명일까? 베테랑은 뭐 누구 모집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장에서 싸우고 승리했어요.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결정적인 침투를 해냈지요. 전 그들의 평판만 들었지만 그래도 영리하고 생각이 깊은 자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3차 역전 시에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가기도 했지요. 세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그들은 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은퇴한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음에 말했다. 실례? 갈등은 우리 모두를 다듬었어요. 우리를 날카롭게 했고 어느 때보다 강하게 했죠. 갈등으로부터 숨으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더 심해지죠. 강하고 잔인한 자들은 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다. 이 베테랑들은 모두 지쳐버렸고 현실에 안주하지요. 전 그들을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고 싶답니다. 끝내 희생된 전쟁. 그들을 잡는 자는 아주 강해질 거야. 갈등의 장점이에요, 그게?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도전과 대응? 논지? 통합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강해진 유일한 길이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발달할 수 있나요? 벽만 쳐다보는데 또렷한 정신이 들던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갈등이에요. 갈등이 없다면 정체만이 존재할 뿐이고 혹은 그보다 안 좋은 상태, 바로 쇠퇴하는 것이랍니다. 나 얘기하는 거야? 내 인생? 미안합니다. 어머, 잠깐만요. 저 택배가 왔네요. 왜 배를 굳이 안 누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잠깐 여기 마무리 좀 하고 갈까? 예, 도와줄게요. 당신이 성공한다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물론 후원 보상도 드려야죠. 그녀는 상세히 설명을 시작했다. 판매대 사망용 로브를 뒤집어 쓴 레토란 여자가 있어요. 판매대 뒤편에는 빼리옥이 있고 탁자에는 지오베가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오베 암기는 떼브러스 보이시죠? 나이는 많아도 수많은 경험을 한 명장주의 명장이랍니다. 그녀는 턱으로 마지막 목표를 가리켰다. 자, 그리고 핵심 인물인 남아예요. 그들의 리더죠.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거야? 데보로스, 남아, 지오베, 모터, 페리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아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녹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뵐게요. 다시.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야, 뭔가 또 자기들끼리 토크했어 얘네. 아, 아쉽네요. 이거 근데 어떻게 내리냐. 귀족적 택에서 온 듯한 화려한 소파다. 얼룩과 토한 냄새만 제외하면 이 공간 안에 어떤 액체를 담았던 금속 탱크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액체를 담았던 탱크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잔재야? 오래된 파이프에서 액체가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건물 전체가 제 9세계보다 앞선 시대에 지어진 것 같다. 파이프들이 주저온 바깥 어딘가에서 액체를 퍼올리고 있다. 누군가가 나중에 마개를 달아놓은 것으로 보아 애초에 음용수를 퍼올리는 용도가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구랑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잠깐, 클라리온 씨 넷에 다섯 명 맞아요? 다섯 명이 맞네요. 더 많은 씨. 페리옥 씨. 바텐더는 밤색 피부에 턱수염을 가진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보였다. 필요할 때는 빠르게 움직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도약하게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거의 움직이질 않았다. 그는 심지어 음료를 준비할 때조차 아무것도 거드리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 병과 잔이 저절로 떠올랐던 것이다. 아, 염동력을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그는 자신을 보고는 당신을 보고는 활짝 웃었다. 아하! 다섯 번째 눈에 온 걸 환영해요, 친구. 난 페리옥이에요. 페리옥의 마음은 철저하게 텅 비어 있었다. 여기서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다. 전쟁 때문에 망가진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데리고 가야 돼?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하! 다섯 번째 눈은 정신 능력자를 위한 주점이야, 친구. 최소한 지금은 그래. 이전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하자면, 오랜 펌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파이프들은 모두 도시 아래의 저장소로 이어져 있고, 그 저장소에 있는 게 뭐든지 그걸 이 위로 퍼올리는 거지. 그는 웃었다. 어쨌든, 어떤 빌어먹을 바보가 파이프의 음료를 마시기 시작하자 다른 바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지. 뭐 그들 중 일부는 죽었지만 일부는 완전히 취해버렸어. 얼마 후에 좀 모호하지? 그들은 어느 것이 안전하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지 알아냈고 그러자 이곳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신능력자들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건물이 도시의 정신소음을 줄여주기 때문이지. 그는 빙긋 웃었다. 뭐 음료도 도움이 되고 말이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애매하네요. 여자로 할까? 세리욱의 말은 그가 이 음료들을 배달하는 일만 한다는 뜻이에요. 만든지는 않고 말이죠. 그의 기술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적당해요. 그는 자기 이마에 손을 올렸다. 아, 이 사막에 사는 취미자는 항상 날 비난하는구만. 정신능력자를 위한 주점이라고요? 아, 이곳은 정신능력자들이 긴장을 풀고 쉴 수 있는 곳이란 뜻이지. 소음에서 벗어나서 말이야. 자네 정신능력자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아나? 내가 뭐 사해주지. 네가 잠들려고 할 때마다 누군가가 네 귀에다 피명을 질러대는 거야. 아니면 방 안의 물건들이 얼마나 불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속삭이기 시작하지. 어차피 그것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이름을 말하거나 네 명령에 따라 둥둥 떠다니며 뭐 춤을 출 수도 있지. 아, 아니 어쩌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문과 창문이 활짝 열리는지가 비슷해지는 거랄까? 넌 그 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비밀을 캐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 아래 있는 그들이 말하지 않은 판단을 모두 듣게 되는 거지.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숨기고 있는 진실들도 말이야. 그는 떠다니는 천이 머그잔을 깨끗이 닦은 다음 머그잔이 알아서 선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에 집중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갖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가끔은 뭐 정말 그렇기도 해. 특히 친구들과 함께 대단한 일을 해야 할 때는 말이야.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거 힘든 일일 수도 있어. 뭐 칭호스럽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가 언제 관계를 치닫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요, 한잔하고 싶네요. 아, 즐겨보자고 친구. 제대로 즐겨봐. 물론 그런 유독성 반응을 즐긴다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만. 그는 벽에 있는 수많은 파이프를 가르쳤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일부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녹화를... 이게 왜 이래? 맞아? 우린 이 중에 일부가 안전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중 작은 일부에는 주류나 환각제가 있지. 일부는 좀 불안시간한 것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잠에서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말이지. 안전하면 미용신이야. 실험적인은요? 그거는 십신이고.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그럼. 나는 대로 해. 아, 그거 아세요? 클라리온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대요. 전사들을 찾고 있는다더군요.
평상시. 하하! 싫어. 안 돼. 이 주점은 내 삶이야. 내 차례는 끝났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믿지도 않는 명분 위에 싸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계속 모집하는 거야? 뭘 안겠다마. 난 좀 빼줘. 그는 생각, 아니 정신적 교류에 빠진 채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거 알아? 차라리 클라리온더로 모집 활동은 다른 데서 하도록 설득하는 편이 좋을걸? 물론 네가 원한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 정말로 그녀간과 그녀의 생각은 너무 공격적이라고. 어떻게 이 사람을 꼬셔야 될까요? 일단 대기하고요. 술이나 마실까요? 안전한 음료는 어떨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당장 대령하지! 그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유리장과 컵들이 허공을 떠다니며 벽의 꼭지 중으로 정확하게 움직였다. 하나가 당신 앞에 내려앉았고 당신은 그것을 마셨다. 긴장감이 당신의 가슴을 붙잡았다. 당신은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 생각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무. 가중되면서 당신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공포.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솟아났다. 하지만 아니 음료의 부차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한순간 수정같이 분명한 진실이 보였다. 당신은 자유다. 당신의 삶은 자신의 것이다. 그것은 평범한 통찰이었다.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존재한다는 지식말이다. 명료함이 사라졌다. 뒷맛은 딸기맛 같았다. 자, 불확실한 음료는 어떨까요?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이 이상한 검은색 액체가 있네. 거의 씹을 수 있을 만큼 진하지. 이 분홍색 침전물은 강렬한 정신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도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때로는 사람이 뒤지기도 하더라고. 엘타반 과일향이 나는 음료도 있는데 종종 우린 곤란한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도 하지. 뭐 신맛이 강하긴 한데 뭐 마시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자, 씹을 수 있을 만큼 뭔가 그 시기한 맛. 그는 몸소리쳤다. 나도 한번 마셔본 적 있지. 그 후의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현실의 구멍들에 대해 열심히 떠들었던 기억이 나고. 자, 여기 있네. 한 파이프 아래 센 유리 그릇이 떠 있었고 꼭지가 돌면서 거기서 액체가 흘러나왔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페리오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릇이 당신에게 떠왔다. 친구 안 하자면 빨리 마시도록 하게. 그가 윙크했다. 당신은 말을 행동으로 옮겼다. 맛은 불쾌하진 않았지만 식감이라 해야 될까? 질감이 끔찍했다. 밀림의 태양 아래에서 썩어가는 부드러운 고기가 절로 떠올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다. 최소한 마시자마자 뭔가 일어나진 않았다. 액체 효과에 대해 의심을 품는 순간 땅이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윽고 벽이 떨리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벽의 표면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천장과 하늘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으며 단지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다. 주점과 벽의 평평한 표면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둘투둘한 조직이 그 가장자리에 둘러져 있고 죽음의 합창단이 너무 높아 들리지도 않는 음역대에서 노래했다. 세상의 축이 기울자 당신은 오른쪽으로 비틀거렸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시야 속으로 흘러들어와 당신의 고향 세계보다 더 뚜렷해졌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잠잠하고 싶고. 분홍색 침전모. 그가 한쪽 눈썹을 치켜 세우자 무거운 유리잔이 꼭지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꼭지가 열리면서 기운이 넘치는 분홍색 찌꺼기가 채워지자 잔이 당신에게 흘러왔다. 페리옥은 연구하듯이 손에 먼지를 털었지만 당신의 잔이 전혀 묻지 않았다. 그는 빙긋이 웃었다. 조심해서 마시라고. 절대 너무 하지만 당신 이미 단숨에 들이켜버렸다. 음료는 텁텁하고 별맛이 없었지만 효과는 아주 빨랐다. 당신의 근육이 움직임을 멈춰버렸다. 성장, 심장을 포함해서 말이다.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신 낚아채는 바람에 그 과정을 알아챌 수조차 없었다. 젠장한 그 예민한 민감한 타입이 바로 나였어. 에반데. 어머, 비어있는 반영. 글쎄, 이 사람도 토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아, 이러면 저장해야 되잖아. 쉔 이렇게 써야 돼, 내가? 아까운데? 내 돈. 써요. 저기요. 무슨 일이지? 뭐 변한 거 있어요? 툴러봐! 이건 네 마음이잖아. 당신이 누구라고요? 난 너야. 알았어? 비어버린 반영은 뭘까요? 당신 앞에 여인의 모습을 감춘 공허한 덩어리가 나타났다. 그녀가 손을 뻗치자 뭔가 생소한 기분이 들었다. 감정에서 풍겨오는 향기를 맡기라도 한 기분이었다. 어디선가 쫓겨난 것처럼 혼란스러운 감정이 이어졌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당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워워워워워 이런 당신의 주위를 떠돌던 유령이 말했다. 다른 잔재에게서 비롯된 반영인가 본데. 그가 여인의 뻗은 손을 바라봤다. 뭔가 잃어버린 모양이야. 이윽고 말이 이어졌다. 원래와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잃어버린, 뭐, 빼앗긴 뭔가가 있겠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주려면 그게 뭔지부터 밝혀내야겠는데. 당신은 여인의 형체를 갖춘 공원 덩어리에게로 돌아섰다. 유령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그녀는 여전히 애원하듯이 손을 뻗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둠 속에서 당신의 말이 메아리치는 게 들려왔다. 여인의 형체를 갖춘 공허한 덩어리가 저 멀리서 무엇이라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 말은 들리지도 않을걸? 유령이 말했다. 저걸 여인이라고 칭해도 괜찮을지조차 의문이야.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란 불가당한 그 이설이거든. 미궁 어딘가를 가리키는 화살표라고 해야 되려나? 그는 위험이 깃들어 있는 동굴이라도 바라보는 것처럼 시선을 던졌다. 그 다가갈 생각이라면 저 여인 잃어버린 것부터 찾아주는 게 우선일걸? 근데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은데. 뭐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안 들리겠지. 그녀가 내 뻗은 손 안에 또 다른 윤곽이 깜빡였다. 상자 혹은 큐브다. 아니면 모양을 감췄다. 다시나 나타날 것 같지도 않네요. 내 말 들려요? 말이 없다. 저기요? 말이 없다. 저기요? 말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가 없네요. 빨리 갈게요. 고.
난난나난나난나 이름이 뭐예요? 뭔 뭐예요? 난난나난나난나나 설마 덴드라 오호야? 어! 정말도 안 누워 있어도 돼? 아, 페류 아주 맛이 짜릿짜릿하네요. 그는 잠시 더듬거렸다. 잠시 동안 그의 몸 전체가 현실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너 살아있어? 근데 내 말은 그래 살아있는 거 맞구만. 하하, 돌아온 거 안녕해. 뭘 더 줄까요? 한잔 할게요. 야씨, 나 뒤졌다 돌아왔는데 이걸 또 돈 줘? 과일 맛이 나는 기름진 음료. 그는 코에 주름을 지으며 말했다. 그 정말로 뒷일은 네 책임이야. 그가 집중하자 병이 꼭지로 떠갔다. 액체가 병을 세우자 묘한 소리가 났다. 병이 당신에게 떠오르자 그 안에는 맑고 기름진 액체가 보였다. 마치 썩은 책 냄새가 났다. 살과 기계가 만나는 곳에서 나오는 감용성 액체 말이지. 마치 쓰레기를 먹은 라크가 썩은 과일을 먹고는 설사를 한 듯한 냄새였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상큼한 비유 감사합니다. 당신은 코를 막고 음식을 음료를 마셨. 오, 뭐야? 코를 막고 음식 음료를 삼켰다. 혼미상. 냄새에 대해서 설명해보면 한마디로 강력한 타격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당신은 운동 기능을 상실하고 짧게 비틀거렸다. 시야에서는 온통 색깔이 번뜩였고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러고 나서는 극한의 슬픔이 당신의 마음에서 우습다는 생각을 깨끗이 쓸어가 버렸다. 뒤이어서 분노와 탐욕, 인간 상태의 모든 감정이 완벽하고 보석 같은 순간을 압축되었다. 그런 다음 보석이 부서져 내렸다. 당신은 바닥에 토산봉동 속에 누워있었다.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좋은 버프 있던 거 박살났어요. 마이너스 15% 의지력에 공격에 15%. 해피는 꽤 하는데, 그치? 야, 이거 어디서 자? 어? 어? 이런 게 있었어? 폐력도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선택지가 없다. 얼굴이 젊었지만 햇빛에 많이 상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펑퍼지만 사막용 로브알에 꽉 끼는 스킨 슈트를 입고 있었다. 눈은 흰자위가 거의 없는 깊고 다소 불안해 보이는 검은색이었다. 두건 밑에 그늘에서 이따금씩 빗줄기가 번뜩이는 것이 언뜻 보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 같았다. 레토라고 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오는 장면을 봤어요. 이제야 오셨군요. 레토의 마음은 읽을 수 없었다. 당신의 생각들은 수많은 각도로 다시 반사되어 돌아와 유리공 위에 빛처럼 반짝거렸다. 제가 올 것을 어떻게 알았죠? 테피스트리 그림에는 수많은 삶의 실타리들이 엮여 있답니다. 당신의 실타리는 하늘에서 나타났고 매우 빛났어요. 엄청난 어둠이 그 뒤를 따랐죠. 그녀는 거미줄을 헤치듯 손을 흔들었다. 당신을 봤답니다. 앞으로 갈 곳은
알선지만요. 자기 자신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누구시죠? 북동쪽에 있는 잃어버린 바다 한가운데 제르버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웅장한 브라졸리우스의 오아시스에 비해 왜소해 보이는 그곳은 이웃들의 도움에 의존해 사는 가난한 마을이죠. 그녀가 바텐더랑이 끄덕이자 그는 손을 대지 않은 채 공중에서 병을 띄워 그녀의 잔을 채웠다. 난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리브라라는 도시의 주민들이 가끔씩 우리 거주지에 관광을 오곤 했죠. 그들 중 하나가 내 눈을 보더니 내가 그들의 신인 나이쿨의 가호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 교단의 깊은 비밀을 알려줬고 내 마음속에 작물로 짜여진 그림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줬죠. 그러던 어느 날 사구스 절벽에서 타오르는 불빛을 봤어요. 그 도시와 나의 고향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지요. 난 그 위험에 맞서야 한다는 걸 알았답니다. 왜냐면 어두운 폭풍을 갔거든요. 그녀가 당신의 소매를 쥐며 말했다. 난 미래가 보여요. 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때마침 도착한 덕분에 남아가 적수들과 맞서는 걸 도울 수 있었지요. 실드를 읽을 수 있었기에 한동안 우리 팀이 적수들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눈을 피하는 법을 터득했고 읽을 수 있는 거라곤 그들의 의도가 온통 어둠뿐이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적수에 맞설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다른 적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남아있답니다. 아, 이곳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난 동료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고 있어요. 지옥의 테브로스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고 남아에 대해서는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페레옥의 제치는 모습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많답니다. 그녀는 고개를 졌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인식의 탈의를 풀어던지고 현지에 살고 싶어요. 물론 그렇긴 할 수 없을 테니까. 시간의 거미줄을 다루면서 친구들의 운명을 점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친구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 아니구나. 한 번 더가 아니라. 누구에 대해 얘기해줄까요? 남아요. 자석이자 허버글라스 같은 자이지요.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결속시키는 밧줄과도 같아요. 그의 힘이 우리의 힘이고 그를 통해 우린 더 강해진답니다. 부르는 자이자 가져오는 자이며 전술가인 동시에 전략가이기도 해요. 그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지만 미래에서는 사라지고 없답니다. 그녀는 말을 하는 동안 당신을 보지 않았다. 본 적이 없던 저수가 나타나 그의 목숨을 빼앗는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현실로 돌았다. 그가 아직 어디 있나요? 그녀는 파란 상의를 입은 남자를 보며 안도해서 숨을 내쉬었다. 페리옥은 어때요? 아, 페리옥. 고통과 사랑을 예견하는 사람이죠. 힘과 언변, 매력이 실로 대단하답니다. 뛰어난 감성으로 희망과 화합을 만들어내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한 화난 시민이 와서 위협을 하자 페리옥이 그의 고통을 먹어치웠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버렸죠. 그날 이후로 페리옥은 제 친구가 됐어요. 너도 내 친구야. 너도 내 친구야, 레토. 또 누구에 대해 듣고 싶어요? 지오베요. 아,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죠.
코발트 브릿지에서 동료들 주위에 방어막을 세우고 적들에게 염력으로 이루어진 화살을 발사했죠. 그들의 무자비한 대장을 죽이고 성벽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런 다음 나를 공격하려던 자들의 사진을 잘랐답니다. 그날 그녀는 내 영웅이었어요. 우리 중에서 물질 세계를 끝으로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랍니다. 남아가 죽었을 때 그녀는 우리 모두를 하나를 결속시키려고 했어요. 아 잠깐만, 아직 사실인 건 아니군요. 그녀는 자신의 뺨을 살짝 치더니 중얼거렸다. 하, 이 세상 속을 걸어야지 레토. 오직 이 세상만 말이야. 아 누구에 얘기해볼까요? 페브롯은 어때요? 아 그는 크라이 언어를 쫓아서 크라이 언어의 흔적을 쫓았어요. 죽은 마을을 찾아냈죠. 테브로스는 자기 마음속에 그 말들을 봉인했고 그 말들은 그의 뇌가 자신들의 기억을 완전 잊을 때까지 그를 조각냈어요. 그녀는 판매대 건너편의 노인을 보며 말했다. 아 아니야 이건 과거의 가능성이었을 뿐 현실이 아니야. 그의 마음 아직 멀쩡해. 그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그가 크라의 마지막 말을 묻어놓은 세계인가? 그녀가 어깨를 쓰겠다. 그래서 전장을 계획하는 것을 돕고 우리의 기대를 형상화하는 자예요. 최초의 적수를 죽인 것도 그였고 적수는 그에게 이야기를 보여줬죠. 그는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적수는 그의 힘에 대해 알기 전에 고개를 숙였고 그는 적수를 덫에 가득 씌워. 그 자신은 모르지만 이쪽 세계에서는 영웅이랍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해줬어요. 적수가 뭐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녀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말할 가치도 없어요. 정체는 모르지만 그들이 뭘 나타낸지는 안답니다. 그들은 가능성의 죽음이자 인류의 존재에 대한 위협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자기들 속으로 끌어들여 각각 먹어치우고 권력을 승계하죠. 그들은 내 능력에 대적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들에겐 내 능력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나와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알려드릴게요. 그렇군요. 엘리건은 어때요? 그녀는 불안정한 눈으로 엘리건을 보았다. 엘리건은 후회가 자신을 파괴할 거예요. 당신은 고통과 고원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진실의 주의를 기울이진 않아요. 마음을 열고 상처를 감싸주세요. 모든 시련의 끝에 완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형적인 겁쟁이들 이야기구만.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지. 아니면 그만 박치던가. 아, 미래의 빛은 단순한 말로 함축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모든 걸 당신의 논리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제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릴 수도 있겠지만요. 한 번 더. 그가 어떤지 말씀드렸죠. 에르키스는요? 그래! 나에게 말해봐!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금색의 빛을
찔렀다. 그녀는 손가락이 뜨거운 듯 재빨리 움츠렸다. 그의 미래는 잘 가요. 하지만 짧군요.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그런 거였어? 사라카 싸웠다거나 날아다니는 비행선에 올라타서 조종사로부터 제어판을 빼앗은 이야기 뭐 그런 걸 들을 줄 알았는데 넌 날아다니는 걸 좋아해. 그리고 뛰어난 조종사이기도 하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다고. 그녀 입가에 번지는 슬픈 듯한 찡그림만이 유일한 반응이었다. 단명할 거라고? 최소한 나랑 다닌 동안은 안 뒤지겠지. 사이버에 대해서 말해주실래요? 무사분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길을 바꾸세요. 노선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영원한 후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영원히? 너무 긴 시간인데.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들었나만. 그녀는 당신 쪽으로 시선을 향했다가 다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냥 떨고 있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오케이. 다음 질문 할게요. 다음 질문. 아, 클라리온이 함께할 전사를 찾고 있어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던데. 남아가지 여기 있군요. 그렇죠? 난 그를 따랐어요. 그는 우리 적들 중 하나가 여전히 도시에 있다고 믿었죠. 나 역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날 필요로 하는 한 절대 그를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말씀드렸잖아요. 다마가 확신하지 않는 한 전 떠나지 않을 거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원하신다면. 일단 페레옥은 그냥 아예 답이 없나 본데 레토는 다마에 따를 거래요. 일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녹화에서 뵐게요. 안녕.